혹시 지금 몇 분 말씀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이게 앞에 그 세 분 중에 한 분 하시죠. 어디 조승희 선생님 하실까요? 제가 이제 김진애 의원님은 예전에 한번 우리 정치 자금 내면서 한번 저는 옆에 있는 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또 정치에 많은 발전 주실 것 같다라고 옆에서 이제 추천을 해서 한번 낸 적은 있는데요. 지금 처음 뵈니까 진짜 그분 말씀이 맞구나. 이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아, 열정도 대단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되게 하고 저희 많은 도움 받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구정이나 시정이나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본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에 큰 관심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좀 바뀌었어요. 제가 내년에 정치적인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내가 더 흐려지지 않느냐 평가하는 방법을 더 혼돈스러워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어떤 당 어떤 저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왔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실정이나 열정이라든지 어떤 거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런 것들이 제가 다시 보게 되니까 제가 내년 선거는 어떻게 저희가 찍어야 될지 이중들이 나뉘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한번 더 들어서 좀 평가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분을 또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공무원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그거 없이 순수하게 같이 얘기하자고 해서 이렇게 평소만큼 오셨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의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 인간도시 컨센서스 자치비전 시청 강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 저희들도 많이 배웠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또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또 지금 이제 올해 또 다른 프로그램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당연히 또 이런 프로그램 계속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료로 만들고 또 널리 확산하는 방법도 저희들 계속 모색을 하고요. 그 확산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들은 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확산의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게 정말 나라를 만드는 거고 정치를 변혁하는 거고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는 거는 자치단체장이 정말 중요하구나 또 많은 일을 하고 그게 시작이 작은 동네고 주민이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게 바로 국가다. 뭐 그런 주제를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또 인식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크게 박수 치면서 다 감사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13-33호 인간도시 아카데미 수료증 위 사람은 성명권용화 위 사람은 사단법인 인간도시 컨센서스 개최한 인간도시 아카데미 2013봄 시즌의 자치비전 실천관제의 전 과정을 마쳤으므로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사단법인 인간도시 컨센서스 이사장 김원, 공동대표 조성료, 김진애, 박재동, 조명래 예, 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영재 선생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김영재 이하 내용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명 김오연
이한이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김욱희 선생님입니다. 네, 성명 김욱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성명 서윤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성명 이운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운주 팀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종모 선생님 보내주세요. 감사자들한테. 네. 제가 나중에 종합해서 네. 성명 정종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성명 정지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조승희 선생님. 네, 인간도시 아카데미 수료증 성명 조승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8주간의 대장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사진까지 찍으시는 게 오늘의 여기서 다들 마지막 사진이니까요. 신경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이쪽 원님 이쪽 약간 예 어깨 사이로 쓰시고 예 좋습니다. 어 키 작은 사람 기회만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바꾸시면 네, 그렇게 이쪽 예 그런 거 그런 거 됐습니다. 네. 네, 됐나요? 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매우 말씀드리지만 웃을 때까지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자, 화이팅! 화이팅 하시라고.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은 왼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오른손. 청장이가 대통령을 염원하시면서 크게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